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준하나요? 질문하시죠. 네, 그 좀 뭐 좀 현실적인 문제를 요구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기조연설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2012년까지 차질없이 하시겠다고 방향과 의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국민 입장에서 실제로 그 디지털로 방송이 전환돼서 더 좋은 품질의 방송을 서비스 제공을 받으려면은 국민들이 텔레비전 수신료를 수신기를 사는 것뿐 아니라 그 국민에게 도달하는 그 망이 디지털화가 되어야 되는 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국민의 70%가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방송 서비스를 받고 있어서 이 케이블 방송들이 디지털 전환도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케이블 방송의 한 20-30%는 2012년까지 디지털로 전환하기 할 여력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끌어안고 가실 건지 아니면 과감히 다른 매체와의 어떤 그 공존이라 그럴까 이런 방안들을 검토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디지털 전환, 이것은 우리 시대가 잉태하고 출산시켜야 될 너무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을 해서 우리가 2013년부터 디지털화로 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률로 된 사항이고 지켜져야 됩니다. 지금 금년 6월에 미국이 이제 디지털화 됐고 2011년에 일본과 프랑스가 되고 2013년 초기부터 영국과 우리가 이제 출범하게 되는데 어차피 2010년을 전후해가지고 세계 통신 선진 국가들은 디지털화 됩니다. 저는 이 디지털화 시대를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산업화에 뒤져가지고 참 어묵한 시대를 살아왔지만은 정보화 시대는 앞장서자는 수로관을 내세워서 정말 열심히 노력한 덕택에 IT 선진국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제는 2010년을 전후한 이 디지털화 시대에는 한국이 세계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인 모멘트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지난달에 디지털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꾸준한 공보를 할 것이고 내년에는 디지털을 시험하는 특정 지구를 만들어서 디지털 시험도 하게 될 겁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국민들이 디지털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공보하면서 거기에 되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 예를 들면은 수신기가 불편하다든가 망 구축이 약하다든가 하는 문제를 기술적으로 다 점검할 겁니다. 그리고 수상기가 부족한 수상기를 확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혹은 차상위 계층 분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투입돼야 이분들에게 수상기를 보고할 수 있는가. 수상기까지 아니면은 D2A 그 보조기를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예산 문제까지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지금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부터는 그것이 현실화 될 겁니다. 그리고 시범 지역도 만들어서 시범 지역을 할 겁니다. 그리고 케이블 TV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한 2, 3주일 전에 대전에서 케이블 TV 협회가 주관하는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케이블 협회 회장이 케이블 TV 협회가 앞장서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협력을 하겠다. 그 투입된 예산이 2조 내지 3조쯤 되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케이블 TV도 이 디지털 시대에 순응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사명의식이 겸비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TV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직접 거기에 참여해서 디지털화의 성공의 역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걱정을 비교적 덜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재벌 TV의 노력은 물론이고 통신 사업자들도 TV 수상비를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지상파 방송사들도 이 디지털 시대를 위해서 있는 대로 힘을 도울 것이고 우리 위원회나 정부 차원에서도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그것을 생각하고 디지털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할 것이고 그것은 틀림없이 이행될 것이고 제가 임기대로 한다면은 제 임기 동안에 할 수 있는 최대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 정부의 과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정부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결정적인 모멘텀이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여러분 선배님들도 함께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은 미시적으로 했는데 뭐 마무리 말씀 같이 아주 거시적으로 하시는데 질문 몇 개 더 남았습니다. 조금만 그럼 강성만 팀장 해주십시오. 예. 그 인터넷 실명제가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뭐 비판 여론도 있는데요. 비판의 핵심은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의 도용으로 해가지고 회피가 가능하고 구글 유튜브처럼 이제 해설을 둔 외국 업체의 경우 이걸 강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네티즌은 해포탈로 이른바 사이버 망령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IT 강국 코리아 망신만 시키는 거 아니냐. 어느 나라에도 없는 우리나라만의 어떤 특산 현상인데요.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그러니까 단문 블로그 서비스인 트위터에 가입됐다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트위터도 역시 인터넷 이 실명제를 적용하실 건지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명제. 우리 세대가 실명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트위터 문제는 이제 미국에서 나온 문제니까 우리가 뭐 용이할 바는 아니다만은 트위터가 일부 호기심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특히 김연아 선수의 그 블로그 때문에 상당히 뜨고 있다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크게 흥행을 이루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터넷 문화는 아주 독특합니다. 세계를 그 주름 잡고 있는 그 미국의 특수 그 통신도 우리 네이버나 다음이나 여기에 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세계적으로 독특한 현상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아무나는 우리 그 정보통신 분야에서 그대로 유지될 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트위터 문제도 저는 이 트위터 정도의 그런 그 플랫폼은 우리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큰 영향을 미치라고는 보지 않고 본인 확인제를 실명제와 동일시하는 그것은 조금 인식의 착오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 확인제는 꾸준히 해서 이것은 사이버 공간의 제한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명예를 보호하는 최소한도의 인권적 차원의 담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본인 확인제 문제는 꾸준히 해서 이제 사이버 테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소위 IT 강국이라면은 IT 윤리도 강국이 돼야 됩니다. 사실 여러 나라에 가서 얘기를 해보면은 한국의 IT 발전에 대해서도 공감해주고 있지만은 한국이 IT 강국답게 그 윤리 문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T 강국으로서의 길을 가면서 IT 윤리 문제도 앞장서서 가는 그런 형태를 줘야 된다고